주말 베이징의 한 영화관, 미국 영화를 보려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. 정찰 풍선 사태 등으로 미중 관계가 최악이라지만 마블 영화 시리즈도 3년 만에 잇따라 개봉했습니다. 오염수나 타이완 문제로 갈등 중인 일본의 영화도 올 상반기 슬램덩크를 비롯해 네 편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. 하지만 한국 영화는 소규모 개봉 말고는 지난 7년 동안 중국 스크린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. 드라마도 올 들어 중국 OTT 방영 허가는 두 편에 불과합니다. 정상 방영이 제한되다 보니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불법 경로를 통해 음지에서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. 반면 우리 OTT 플랫폼에는 중국 드라마가 크게 늘었고 한국 웹툰 원작의 영화를 만든 뒤 한국에 역수출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판권이 싼 데다 만듦새까지 좋아지면서 이른바 중드의 역습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. 중국이 사드 배치라는 정치적 이유에서 시작한 한류 제한을 통해 이제 자국 문화 산업을 키워 한류를 넘어서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. 뉴스에 지식을 담다 스프, 저 주시은이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. SBS의 지식 구독 플랫폼 스브스 프리미엄, 여러분의 하루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.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.